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구장의 부분분석 전개. 부분석이란 게 무슨 뜻이냐? 곱의 함수를 합의 함수 형태로 전개하는 것. 그럼 얘는 어디 쓰는가요? 여기 이거 쓰는 거는 딱한 군데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은 필요 없어요. 제어공학의 라플라스 변환에서 딱한번 써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여러분들 제어공학 공부할 때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제가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로 예제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 부무전개라는 게 뭐였어요?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전개시키는 것. 지금 주어진 식들이 전부 다 곱의 형태죠. 곱의 형태라는 게 분모. S 플러스 1하고 S 플러스 2가 곱의 형태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전개해서 합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 요 곱의 형태니까 얘를 나눠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부분전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쉽네요.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쪼갰어요? 그럼 0.5, 0.5 맞아요? 그런 수학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그런 수학은 없어요. 1이니까 쪼개서 0.5, 0.5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0.5, 0.5요. 그치? 1을 쪼개면 0.5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아마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값을 몰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아직 정하지 못한 계수다고 해서 A라고 B라고 정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찾아야지. 찾아야 돼, 빨리. 자, 요게 부분전개법의 우리가 알 내용이에요. A값, B값을 어떻게 찾느냐. 자, A값 찾는 방법. 잘 들으세요. A 밑에 있는 요거하고 원래 식인 요거하고 지워. 약분되죠?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게 뭐요? 남는 게 S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지. 그 다음에 S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이거 약분하게 해서 얘가 없애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0이 달라면 얘가 다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플러스니까 0이 되겠죠. 이거 없애는 방법은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죠? A 값은 1이라는 얘기지. 아하. A 값은 1이로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죠? 그럼 B 값은 어떻게 찾아야 돼? 아, 뭘 B 값은 어떻게 찾아요? 마찬가지지. 지우고, 지우고. 남는 게, B값은 S 플러스 1분의 1 남죠?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또 얘를 갖다가 없애려면 0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2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2.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아시겠죠? 따라서 요 B값은 우리가 뭐다?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전에 대답했던 0.5, 0.5는 틀렸죠? 그런 수학은 없죠?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부분전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됐는지 검사해 봐야 돼. 요거 같이 해보자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합의 형태. S분의 A. 아직 몰라. S 플러스 1분의 B. 아직 몰라. 그죠? 정해줘야 돼요. 자, A값, B값.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분모에 있는 요식하고 요식 지운다. 그럼 남는 식은 S 플러스 1분의 1 남더라.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얘 0을 만들어 보면 0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아하. S는 몇이에요? S는 1. 아, A는 1.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하고 요거 지운다. 결국엔 남는 게 S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없애는 방법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으면 뭐가 돼요? 그죠? B 값도 우리가 찾았잖아요.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잖아. 자, 이제 두번 제가 연습시켜줬더니, 아, 부분전개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셨죠? 쪼개는 거야, 전개. 자, 요거. 마찬가지로 S분의 A 모르고
S 플러스 1분의 B 모르고 이거 쪼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수학은 없어요. 세상에. 찾아야 돼. A 값하고 B 값 찾아야 돼요. 지우고, 지우고. 남는 거, S 플러스 1, OS 플러스 3.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0 집어넣어야죠. 그럼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0, 0, 3 남네. 그죠? 따라서 A 값은 3. 그 다음에 B 값은요. 마찬가지로 지우고, 지우고. 그죠? 따라서 식은 S에 OS 플러스 3.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1이고, 위에는 5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 몇이에요, 이거? 마이너스에 플러스 3이니까는 마이너스 2죠?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B 값은 뭐요? B 값은 2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맨 끝에 문제. 이것도 전개. 오우! 이거는 세기로 전개되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제 특징은. 자, 얘는 S분의 A 몰라. S 플러스 1분의 B 몰라. S 플러스 2분의 C 몰라. 그죠? 찾아야 돼. A 값, B 값, C 값 찾아야 돼요. 그죠? 남는 거.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제곱 플러스 2.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야지. 0, 0, 0. 뭐 남아요? 2분의 2밖에 안 남네. 따라서 A 값은 1. 그죠? B 값. 남는 거, S에, S 플러스 2. 위에는 S제곱 플러스 2.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위에는 S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있는 그대로 쓰면. 그죠?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 1. 위에는 3. 밑에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1 남네. 마이너스 3인가요? 따라서 B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은 갈수 있고, 마지막으로 C 값. 지우고, 지우고. 남는 거. S에 S 플러스 1. S제곱 플러스 2.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4, 6. 여기는요. 마이너스 2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3. 그래서 C 값은 3이더라.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요네 가지가 뭐예요? 1차함수의 부분전개. 전부 다 1차. 분모의 분모. 우리의 부분전개란 게 분모 대상이죠. 보니까 지금까지 연습했던 네 가지가 공통점이 뭐요? 분모가 전부 다 1차함수더라.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느냐? 그 다음 얘들은 또 얘기가 틀려져.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네 문제하고 틀리죠? 어떤 점이 틀려요? 처음 보세요, 한번. 2차함수에 전부 다. 분모가 전부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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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제곱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따로 해줄까? 좀 전에 했던 1차함수하고 부분 전개하는 게 뭔가 틀린 점이 있다는 얘기지.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예제 1번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할 만해. 요거는 방법이 약간 틀려. 예? 네? 자. 끝났는데요? 아니지. 그런 수학이 있어. 제곱이잖아. 요 제곱을 갖다가 전개하는 방법은 제곱이죠? 모르죠? 항상 제곱은
1승까지 끌고 가야 돼. 제곱식은요, 1승까지 가져야 돼. 그게 수학에서 분종계, 전개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가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값하고 B값은, A값은 그냥 쉬워. 그냥 하면 돼. 치우고.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어라? 다 지워졌네? 쉽죠? S를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A값은 마이너스 1이네. 오, 쉽네.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 B값. 어, 그래요? 지우고 지웁시다. 근데 얘가 2승이니까 얘에서 2승 하나만 지워지겠죠? 이거 틀린 방법이 지금. 내가 틀린 방법을 일부러 해준 거야, 한번. 왜 그런지. 그럼 뭐요? S 플러스 1분의 S가 되죠. S도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줘. 어?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 0분의 마이너스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무한대 나와버리네. 하하. 수학에서 무한대는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죠? 봐요. 이상하잖아.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지금 무한대가 나와버리잖아요. 답을 못 찾는 거야. 숫자가 무한대 나오면 우리가 수학에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방법은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얘야. 그죠? 자, 뭐냐. 절대로 얘가 지워지고 지워져서 얘가 남아서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 나올 때는 답을 못 구하더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로 지우면 안 돼. 이걸로 지워야 돼. 근데 이걸로 지우려고 했더니 얘는 1승이고 2승이니까 안 맞잖아. 근데 우리가 승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미분이야, 바로. 그래서 B값 구할 때는 우선 미분을 먼저 해놔야 돼. 아시겠죠? 요게 좀 됐던 거하고 좀 틀릴 거야. 아마 분문성계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 부분이 좀 헷갈릴 거야. 좀 숙달을 해야 돼. 밑에 연습 벌써 딱 기다리고 있잖아. 대기하고 있잖아, 벌써. 그죠? 네. 우리가 연습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뭐냐? 이걸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걸 지우는 거야. 이걸 지울 수 있는 이유가 얘는 1승이지만 미분해서 요 2승을 맞춰줬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미분한 이유가 승을 맞춰주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게 S만 남죠? 그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S를 미분하면. 아, X 미분하면 1일 것처럼 이건 1 되는 거야. 오, 쉽네. 바로 나오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었을 때 제곱의 함수 분모정의할 때 딱 듣고 났더니 어, 알 듯 모를 듯. 그죠? 여러분 느낌이 어, 알 것도 같고 헷갈리고 근데 완전히 포기하자 하기에는 조금 할 만한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세 문제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끝내고서 요수를 맞춰야겠지. 아시겠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식만 약간 틀렸다 뿐이지. 그러면 S 플러스 1의 제곱 S 플러스 1 1차 그 다음에 여기는 A값하고 B값을 아니고 뭘로 있죠? 정해줘야지. A값 B값 A값은 구하기 쉽잖아요. 지우고 지우자. 어, 분모 사라지고 뭐 남아요? S 플러스 2밖에 안 남죠.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집으면 뭐가 돼요? 1. 따라서 요 A값 찾기는 쉽잖아요. 그죠? B값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거 지우는 거야. 대신 차수가 하나 모질라니까 뭐부터? 미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운 상태 보니까 S 플러스 2죠.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S는 함수는 S 2승이니까 얘는 1 되는 거고 숫자 2는 미분하면 0 돼버리죠. 1이야. 그래서 B값은 1이더라 이거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금 풀어주긴 하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봐나 그냥 뻔히 보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그냥 화면만 이렇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얼굴 쳐다봐서 답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봐야지.
풀어봐요, 손끝으로. 자. 에스 플러스 1의 제곱. 아직 모르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해줘야지. 즉, 요 식은 세 가지 항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값, B 값, C 값 찾아야 돼, 또 마찬가지로. A 값은 쉽잖아요. 그죠? 남는 게 S 플러스 2분의 1 남죠.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S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A 값은 1 찾았고, B 값 찾을 때 차수가 모질라죠? 이거하고 이거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대신 미분을 먼저 해줘야지. 차수 모자라니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S 플러스 2분의 1 남죠. 이거 제가 미분 시간에 분수 형태 미분 해줬잖아요. 그때 왜 해줬냐? 바로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에 1승이니까 2승 된다. 분모는 2승 된다. 그 다음에 뭐죠? 분자 미분. 분자 미분하면 1 미분하면 0이야. 그럼 0이야. 0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1 곱하기 분자 1. 쓰나 마나. 그럼 얘는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되는 거죠.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를 똑같이 집어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으면 뭐가 돼? 1. 1이네. 그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좀더 제곱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뭐 요거는 뭐요? 이거하고 이거 지우면 되지. 그죠? 그러면 C 값은 남는 게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죠.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그럼 몇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아, A, B, C가 전부 다1 나오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또. 자, 드디어 수고했어요. 이거 하면 돼. S 플러스 1의 제곱. A, 몰라. S 플러스 1의 B, 몰라. S 플러스 3의 C, 몰라. ABC 찾아줘야 돼요. 이거 ABC 찾으면 이제 요 부분정리는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자, A, B, C, A. 그죠? 그럼 남는 게 S 플러스 3, S 플러스 2.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 2. 이거 2인가요? 2분의 1 나오나? 맞아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고, B 값은 차수 하나 모질라죠? 이걸로 지워야죠? 대신 뭐 해야 돼요? 미분하라고 했잖아, 미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 미분해야죠. 그럼 미분. 분모는 1승이니까 제곱. 분자 미분. S 플러스 2 미분하면 1. 거기다가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이번에는 거꾸로. 분모 미분. S 플러스 3 미분하면 1. 거기다가 분자 그대로. 자,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S 플러스 3의 제곱. S 플러스 3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 써볼까요? S 플러스 3.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죠. 그죠? 따라서 S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몇이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3 2 2 제곱 4 4분의 1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B값은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드디어 마지막 C값. 시 갖고 할때 지우고 지우자. 그죠? 그럼 남는 거. S 플러스 1의 제곱. S 플러스 2. S도 뭐 집어넣어야 돼요? 뭘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계산하면 4.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럼 요 값은 보시는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 라고 되는 거죠. 아셨죠? 요 부무전개 첫 번째 예제 1차함수, 두 번째 예제 2차함수. 어디에 쓰느냐? 제어공학에서 라플라스 변환 쪽에서 유일하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어공학 안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대신 회로 제어 점수가 좀안 나올 거야. 60이 안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힘들더라도 해야 돼. 근데 이 정도 수학이면 해볼 만하지 않아요? 조금 연습해갖고. 그죠? 고차원의 뭐 통계 이런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뭐요? 다음 시간에는 맨 마지막, 다음 시간이 마지막 수업이네. 10장 라플라스 변환. 자, 수고하셨습니다.